같은 참나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가 나온 거예요. 참나는 하는데요. 이렇게 에이에고를 가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하면요. 비에고를 가진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져요. 시에고를. 이걸 이제 여기까지만 에고라고 보고 생각, 감정, 오감 세계를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 존재랑 이 존재 둘이 만나면 싸우죠. 저거만 없으면 이 우주가 참 편할 텐데.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뿌리가 하나라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없으면 인류는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 정도 살았으면요. 역사책 보셨죠? 한만년 역사 보셨죠? 인류의 별로 개선책 보이시던가요? 그동안 이 정도 살았으면요. 앞으로도 웬만하면 이렇게 계속 살 거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열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예요. 인간은요, 신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요, 생각은 합리적인지 하는 짓은 아주 지저분한 그런 존재예요, 그냥. 그래도 철학이란 게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철학을 즐기면서 이상한 뻘짓을 하는 존재라니까요,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세요. 철학도 알아요. 멋진 예술 작품도 음미해요. 돌아서서 바로 뻘짓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간은 에고는요, 웬만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에고한테 맡겨서 더 나아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에고가 그렇게 아니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전엔 절대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게 헛된 희망을 갖는 경우도요, 냉정히 안 보고 계세요. 지금 아니 어떤 한 친구가 만년 살아온 이력을 보여줬는데. 맨 왕조가 좀 살만하면 망하고, 살만하면 말아먹고, 살만하면 말아먹고, 이렇게 쭉 모든, 지구 모든 곳에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에고가.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제가 예전에 세계사 책을 하나 사서 광주에서 서울 올때 고속버스에서 좀 문고판 작은 걸 샀어요. 세계사가 다 들어있어요. 괜히 그날 의욕이 나더라고요. 내릴 때까지 다 보자. 그래서 초고속으로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서울 정도예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스토리가. 주연 배우들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다 똑같아요, 패턴이. 다. 보고 나고 좀 나서 좀 무서워졌어. 그럼 앞으로도 웬만하면 계속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수가 될 만한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절망한 게 아니라 참나가 개입 안 하면 이 에고 이대로 에고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이 결과밖에 안 나온다. 제가 장담합니다. 에고에 깔린 희노애락의 호리피에 프로그램만 갖고 돌리면요, 양심은 미약하고 에고는 이태롭다 하는 지금 현재의 실존 상태로 계속 돌리면 이 이상 나올 리가 없다. 사람들 딱 선진국 사람들 뭐 점잖은 것 같죠. 돈 문제 조금만 아마 거기 경제적 문제 생기면 바로 돌변할 분들이. 에고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이해되시죠? 제가 왜 양심 아니면 믿지 마시라고 하는 게, 에고가 여유로워서 잠시 자비로운 그거 믿으시면 안 된다. 뭐 하나만 생각이 껴도 이 사람은 곧 돌변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에고가 안 되는 이유도 아셔야 근본 치유책이 나오죠. 에고는 그렇게, 에고한테 맡기면 절대 그 이상 해낼 수는 없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 참나의 프로그램이 에고랑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할때 우린 다른 모습을, 다른 인류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인류의 극소수 인류만 그걸 보여줬어요. 가능하다는 걸.